자,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연산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처럼 n제곱근과 이 바깥쪽, 가로 바깥쪽에 똑같이 n제곱근이다 그러면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a입니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a가 어떨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수일 때라고 되어 있다는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요 n제곱근도 있고요 여기서 또 다른 n제곱 있습니다. 그러면 n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한 상태에서 루트 안개끼리 곱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통일된 상태에서 곱해주시는, 나눠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n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는 두 개를 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mn을 곱하든 nm을 곱하든 똑같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전혀 무관하다. 그 다음에 6번은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p가 약분이 되는 느낌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뒤쪽에 확장하는 부분에서도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차라리 지금 알려드리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바깥에 있는 3하고 4 보이시죠? 얘는 분모가 되고요. 얘는 분자가 됩니다. 그러면 2라는 건 그대로 있고요. 분모와 분자는 참고로 지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분의 4제곱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얘는 여기 1이 생략된 거라서 2의 몇 분이면 3분의 1제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방식대로 한번 선생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번 보이시죠? 요 가로 안에는 a의 n분의 1제곱인데 바깥쪽에 n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면 n분의 1하고 n을 곱하는 거 아시죠? 지수 법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a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요거하고 요거를 따로 적으면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자, 똑같이 2의 거듭제곱이라면 2하고 5를 곱해서 10으로 한 번에 해서 제곱 만들 수 있는 것처럼 a, b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한 번에 말할 수 있으니까 얘를 다시 루트로 좀 표현하니까 n루트 ab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3번은 이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 자, a의 n분의 1제곱인데 그걸 m제곱을 했을 테니까 a의 n분의 m제곱이 되니까 이거 앞으로 나가고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걸 알면 전부 다 풀 수 있어요. 여기서 다 쉽습니다. 자, 얘는요 그냥 외워두세요.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그래서 약분이 된다라고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원래 쓰면은 a의 np분의 np가 돼요. 그럼 p가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약분된 후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볼까요? 여기 5가 있고 5가 있으니까 그냥 6 쓰시면 됩니다. 여기 3 있고 3 있으니까 5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2번은요 5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에끼리 곱한 거 루트 씌우고 얘랑 똑같다. 자, 3번은 맞춰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3루트 2분의 1이고요. 얘는 그냥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고요. 얘는 곱하니까 6루트 5 혹은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얘는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을 해주고 가자. 아시겠죠? 그래서 3루트 6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스피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만들어 줄게요. 요거. 자, 3의. 자, 27은 3의 3제곱인데 3제곱이 2랑 곱하니까 6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는
8제곱이 안에 들어오잖아, 이렇게. 그 얘는 앞에 안 적혀있지만 생략이 된 거야, 2가. 그러면 일단 6루트가 될 거고요. 자, 729는 3의 거듭제곱이에요. 얘 3의 4제곱, 얘까지 할까 6제곱.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분수 형태로 하면 얘 3의 3분의 6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8제곱 더하기 얘는 간단하게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요거는 2제곱이고 얘도 2제곱이라서 결국 3의 4제곱이라는 걸 의미하고 3을 더해라 이런 뜻이죠. 그럼 81이 되고요. 얘까지 하면 84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84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면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같은 느낌.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보게 되면 여기다가 제곱을 하면 얘가 돼요. 제곱이 안에 들어가잖아. 이렇게 3의 거듭제곱 9가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먼저 우리가 뭐 깔끔하게 한번 해보면 얘는 2의 4제곱이잖아. 4제곱이 똑같으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을 3제곱 할 건데 요 녀석은요 3의 3분의 1제곱이잖아. 3제곱 하면 사라지니까 3이야. 알겠죠? 3 빼기 1이죠.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주셔야 된다. 그럼 결국 2니까 약분돼서 정답은 루트 2다 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곱셈공식 자체가 있으니까 자꾸 예측하고 가셔야 되고요. 얘는 생략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64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다 만들어 볼게요. 622, 326. 그래서 6루트 64분의 52루트 64. 물론 64도 쪼개기는 하는데 여기 전부 64라는 게 힌트가 되기 때문에 약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됩니다. 63, 18, 루트 64, 32, 6루트 64 곱하기 62, 12, 루트 64, 63, 18, 루트 64. 그러면 사라지면서 다 사라져요.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얘는 이제 거듭제곱으로 싹 다 바꿀 거예요. 뭔가 묶어가지고 약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밑에부터 한번 갈까요? 자, 2의 3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 되고요. 자, 2의 제곱이니까 2의 한 22제곱 되고요. 자, 2의 3제곱이니까 2의 30제곱이 되고요. 2의 제곱이니까 2의 20제곱이 되겠다.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었다면 가장 적은 이 12제곱만큼으로 다 약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2의 10제곱, 12 정도 빼는 거죠. 약분한다는 건 지수끼리 빼는 거잖아. 그리고 18, 2의 뭐 8제곱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세히 봤더니 요 놈이 2의 8제곱으로 묶인다고 한다면 1 더하기 2의 10제곱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서 분모인 놈과 똑같아서 약분돼요. 그 상태에서 루트 씌운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뭐 요런 느낌이죠. 2가 생략됐고, 맞죠? 그러면 이제 지수로 바꾸면 2의 2분의 8제곱이란 얘기고, 결론적으로는 2의 4제곱이란 얘기니까 얘 정답은 1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2의 거듭제곱으로 싹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32는 2의 5제곱이라서, 맞죠? 5제곱이니까 10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5 루트 2의 뭐 10제곱이 되겠다. 나누기. 자, 얘는 3 루트 뭐 2의 6제곱이다. 빼기. 이거 2로 생략된 거다. 얘는 6 루트가 되고요. 64는 2의 6제곱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이 녀석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나누기. 얘도 이거분의 이거니까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빼기. 얘는 똑같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이야.
1 빼기 2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쌤이 말했던 거죠. 예상하고 가자. 어쨌든 바꿔놓고 가자. 자, 이거 3의 세제곱이거든. 세제곱 사라지니까 3분의 1로 의미할게요. 자, 이 녀석은 요거 세제곱이잖아. 근데 얘를 만들면은 요거잖아. 요거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2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2 더하기 1로 가시겠다. 맞지? 그래서 3하고 3하고 약분 되니까 정답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얘도 125가 다 똑같잖아. 그러면 분명히 약분 될 거다. 자, 4구 36 루트 125 안 쓸게요. 4, 3, 12 약분 될 거니까 6, 22 6, 38 9, 28 9, 4, 3, 6 보여요? 정답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과 9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맞죠? 그러면 4를 곱하니까 3의 뭐 12제곱 할 거고, 9는 3의 제곱인데 11이니까 22제곱 되겠죠? 3의 마찬가지로 세제곱이니까 30제곱 정도 되겠네요. 3의 제곱이니까 뭐 20제곱 정도 되고요. 자, 일단 약분부터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12제곱이 제일 작잖아. 약분하게 되면 1 플러스 3의 10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의 뭐 한 18제곱 플러스 3의 8제곱 됩니다. 그럼 위쪽을 3의 8제곱으로 묶은다면 분모랑 똑같은 놈이 우연하게 똑같죠? 3의 8제곱에 루트 씌운 겁니다. 자, 루트 3의 8제곱이라는 건데, 루트는 앞에 2가 생략된 거라서 2분의 8은 4잖아. 그래서 3의 4제곱, 즉 99, 81입니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뭐 별반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얘도 2가 생략된 거라서 A 세제곱 곱하기 B라는 놈의 2분의 1제곱이고요. 나누기. 자, 얘도 마찬가지죠. A의 제곱, B의 제곱의 3분의 1제곱에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5제곱, B 2제곱에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거 전부 다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가겠습니다. A의 2분의 3제곱, B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뭐 3분의 4제곱, B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B의 뭐 6분의 2제곱이니까 3분의 1로 갈고요. 자, 같은 문자끼리 할 거래요. 자, 나누기는 빼기로 해주시고요. 곱하기는 더하기로 해줄 겁니다. 자, A에 대해서 지수에 이제 덧셈 뺄셈 할 건데요. 2분의 3에다가 나누기니까 얘는 빼는 거다. 곱하기니까 더하는 거다. 이건 A의 지수고요. B는 2분의 1이 있었는데 나누기니까 3분의 1을 뺄 거고, 곱하니까 3분의 1을 더하는 거다. 각자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6분의 1로 통분하게 되면요, 6분의 9 빼기 8이 되고, 거기다가 지금 5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5 더하니까 6, 6분의 6이니까 1. 그래서 얘는 A가 될 수밖에 없네요. 자, 얘는요, 이렇게, 아, 뭐 상관없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6분의 3 빼기 4. 뭐 얘를 6분의 바꾸면 플러스 2. 6분의 1이네. 그래서 6분의 1. 요게 정답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정답을 쓰기도 하고, B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듭제곱 근처로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다. 자, 2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수를 바꿔야 좀 편해요. 아, 얘도 똑같은 느낌이죠? 아까 125처럼. 자, 일단 12루트 A. 얘는 6루트 A. 얘 2가 생략된 거라고 계속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이것 봐. 거의 1이에요. 거의 정답은 1이에요. 자, 3번은 좀 조심해야겠죠? 3번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안에 넣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있는 숫자를 곱해가면 되는데, 문제가 뭐야?
루트와 루트 사이에 이렇게 뭔가 A라는 불순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걸 안에다가 넣어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요 2를 3이 있는 녀석으로 넣으려면 그냥 2를 곱할까요? 아니죠. 제곱해서 넣는 거예요. 왜 제곱이야? 여기가 2가 생략된 거라서. 제곱근이니까. 자, 그렇다면 요 A는 요 안에 넣으려면 4제곱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A는 안에 넣으려면 여기 4제곱이 있어서 4제곱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A 4제곱이 들어가니까 얘까지 하면 A 5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A 5제곱이 여기 또 들어가야겠죠? 근데 3제곱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15제곱으로 들어가면 15제곱. 15제곱 들어가겠죠? 그래서 A제곱이 있었는데 15제곱이 추가가 됐으니까 A에 17제곱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생략됐고. 자,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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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8, 3, 24. 그래서 A의 24분의 뭐 17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24루트 A의 17제곱입니다 라고 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똑같죠. 아우, 재미없어. 가볼까요? 자,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4분의 1제곱, 8분의 1제곱, 6분의 1제곱. 자, A만 따로 가겠습니다. 일단 4분의 1 지수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곱하기니까 더하기인데 곱하니까 플러스 4분의 1 맞습니까? 약분까지 해서 나누기니까 빼기가 될 거고, 곱하면은 3분의 1 될 거고. 그러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빼게 되면은 6분의 1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A의 6분의 1은 먼저 확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B 갈까요? 자, B의 2분의 1제곱. 자, 더하기 8분의 1 빼기 나누기니까 2분의 1. 그 2분의 4니까 8분의 1. 바로 나오네. 그래서 얘는 B는 8분의 1밖에 남지 않겠네. 요대로 정답을 적어도 정답은 맞습니다. 상관없어요. 2번 보이시나요? 2번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1이에요. 이거는 안 할게요, 굳이. 요 3번 다시 한번 갈게요. 잘 보세요. 똑같아요. 자, 요거 A가 있어서 불편하잖아. 루트 안에 사 있으니까 이거 4제곱으로 누워, 알겠어? 에이, A4제곱 들어가면 얘가 6제곱이 돼요, 일단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얘 또 불편하잖아. 6제곱을 3제곱으로 넣어. 그러면 6, 3, 18제곱, 19제곱. A의 19제곱. 그러면 20에다가 하니까 60. 맞죠? 60루트 A의 19제곱. 뭐 분수로 표현하면 60분의 19제곱입니다. 라고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식적인 숫자, 뭐 실수장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제곱이니까 편안하게 뽑을게요. 똑같으면 사라져서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4제곱 똑같죠? 그럼 사라지고 그냥 2가 나온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자, 이 녀석. 자, 64의 4제곱은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맞잖아! 그래서 얘는 틀려요. 자, 4제곱이 되게 만드는 걸 찾을 건데 3분의 1의 4제곱 아닌가? 그런데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리지. 맞죠? 자, 이거는 좀 변형해야 될 것 같은데? 얘 3분의 1의 3제곱이니까 6제곱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분수로 갈게요. 3분의 1의 제곱이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뭐 말이 안 되죠. 이해가시죠? 자, 4번 볼게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3루트 2의 세제곱 있잖아요. 요거 지금 2가 양수잖아. 양수면은 상쇄되고 그냥 2로 나오거든?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이거 보이시나요? 얘는 사실상 뭐예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잖아 이거는. 얘도 마이너스 2가 상쇄돼서 나와요. 세제곱근에는 어차피 맞춰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얘 봐봐. 이 부분은 세제곱 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1000분의 8이에요. 그러면 10분의 2의 세제곱이겠네. 맞죠? 물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세제곱에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붙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0.2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0.2인데 얘 때문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해 가시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짝수는 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짝수 진짜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얘는 홀수라, 얘는 양수니까 사라지고 3인데, 6이 사라지는 건 맞아. 근데 얘는 마삼이라고 쓰면 안 돼요. 얘 3입니다. 짝수 거듭제곱일 때는 음수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안에가 음수면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돼요. 약간 절대값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 사실은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잖아. 양수니까 그대로 쓰는 거라고, 양수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석하면은 6하고 사라지는 건 맞는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돼서 나온다고. 이거 3이에요. 그 밖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다. 자,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우, 똑같이 3의 거듭제곱 보이시죠? 그래서 3루트 25 곱하기 5를 하면 5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5가 되는 거 맞죠? 자, 이것도 5제곱으로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5제곱이야. 홀수 거듭제곱일 때 사라지는 건 그냥 그대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자, 얘도 맞춰주신다면 3루트 8이죠. 그럼 8은 2의 세제곱.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 맞죠? 다음. 자, 얘는 12로 곱해지고요. 이게 4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약분이 되잖아. 그럼 3루트 2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얘는 거듭제곱 다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6루트 3의 4제곱 하고 6루트 3의 3제곱 하고 12루트 3의 제곱 할 게 좀 많네? 자, 봅시다. 약분할 수 있으면 해주자. 이렇게 3루트 3의 제곱, 얘는 2루트 3, 얘는 6루트 3. 자, 그러면 얘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위쪽에는 3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6분의 1제곱이니까 3의 6분의, 자, 3 더하기 1이니까 4.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자, 밑에는 3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어머, 똑같네. 1이라고 해야 되는데 3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 반복적인 부분이죠. 가봅시다.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 2의 제곱 정도 되겠다. 맞죠? 나누기. 자, 30이나 2의 5제곱. 그럼 얘까지 10제곱. 즉, 이렇게 되는데 약분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2의 제곱 할 수 있겠다. 빠르게 갑시다. 자, 얘는 3이 6. 자, 64는 2의 6제곱. 그러니까 이거 6이죠. 2죠, 2 이렇게. 그리고 약분이 되면 1이고 이건 곱하면 4가 되니까 정답은 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죠. 2의 거듭제곱 다 만들자.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2의 세제곱에 2의 12제곱 되고 2의 제곱에 10제곱이 되고 4제곱에 8제곱이 되고 2의 제곱이니까 10제곱이 되고 8제곱을 약분할까요?
8립을 약분하면 4개 남고 뭐 2개 남고 1 되고 2개 남고. 근데 분모를 보니까 2의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니까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2의 제곱분에 1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자, 가볼게요. 어우, 뭐가 많네. 자, 마찬가지야. 이거 거듭제곱 만들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볼게요. 자, 81은 3의 4제곱 그 다음에 a 루트 a가 된다. 자, 이걸 먼저 계산할 건데 이 녀석을 한꺼번에 안에 넣을게요. 알겠죠? 그게 조금 편해요. 하다 보면 알아요. 자,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3의 8제곱 a는 제곱 들어간데 a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a 3제곱. 그럼 저는 이쁘게 정리하면 8 루트 3의 8제곱 a 3제곱이 되겠죠. 뭐 괜찮죠? 자, 나누기 8 루트 a 3제곱. 자, 변형할까요? 이 녀석은 3의 8제곱 a 4제곱의 8분의 1제곱 이니까 일단 요놈 하나 해주면 일단 3 곱하기 a의 8분의 3제곱 나누기 a의 8분의 3제곱. 그러면 이거 똑같으니까 약분 되잖아. 그 정답은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에 넣어주는 걸 자꾸 해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문제는요, 다른 건 괜찮은데 요게 문제죠, 요거. 자, 요거를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세제곱근일 때는요, 이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뽑아도 전혀 상관없다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죠, 앞에서. 그래서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에 3루트 4분의 1인데 그걸 2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걸 알았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2의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1 제곱이에요. 맞죠? 그래서 2의 3분의 1 제곱이다. 2의 4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가 밖에 나갈 거니까 마이너스시고. 자, 얘는 2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풀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바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어디 보자. 할 게 조금 많기는 하죠. 근데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요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알려드릴게요. 2분의 1은 1을 역수치하는 거잖아. 이걸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요 확장이라는 부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떻게 하냐. 2분의 1을 6제곱으로 넣어요. 알겠어요? 넣어서 풀게요. 그러면 넣으면은 4가 있었는데 2에 6제곱으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맞죠? 그러면 2의 제곱이고 하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한마디로 2분의 1의 4제곱이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시겠죠? 그 약분할 거니까 얘는 2분의 1에 3분의 2제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2분의 1에 3분의 2제곱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뒤에 이렇게 사라지니까 정답은 요놈. 즉 한마디로 3루트 2의 4제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확장을 배우면, 확장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요, 제곱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분의 1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얘도 심지어 음수가 나와도 전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역수를 치한다 생각하시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장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얘는 두 개 곱하니까 6제곱 뭐 건들지 마시고, 얘는 이게 안에 들어갈 거니까
A 제곱이죠? 그럼 나누기 먼저 한다면 얘는 A의 한 3제곱 정도, 얘까지 이어서 곱한다면 A의 5제곱이 정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거듭제곱근의 크기를 좀 비교하는 대소 비교에 대해서 쌤이 좀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제조건이 A하고 B가 양수라는 전제조건에서 N제곱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맞춰서 부등호 방향에 그대로 맞춰서 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맞춰주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냐, 맞춰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 앞대가리를 맞추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자, 루트 3하고 3루트 4가 있거든요. 얘는 안 보이지만 생략된 거다 보신다면 여기 앞쪽을 맞춰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냐, 지수로 표현하는 거 배웠잖아요. 3의 2분의 1제곱이고요. 자, 이 녀석은 뭐 4의 3분의 1제곱을 다 맞췄잖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를 2하고 3이 있는데 이걸 맞춰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2와 3은 6으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요, 요거 6분의 1라고 통분하고 얘도 6분의 1라고 통분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3을 곱하겠고 여기 2를 곱하겠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면 6루트 3의 3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루트 4의 제곱이 되니까 6을 맞췄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숫자끼리 비교하자 이런 얘기가 돼요. 안쪽의 숫자 얘는 27이고 얘는 16이 되니까 27이 커서 이렇게 큽니다 라고 해주는 방식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자꾸자꾸 숙지를 해야 되는가 동시에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겠다. 그것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2하고 3 보이시죠? 6으로 맞춰요. 그럼 3을 곱했죠? 여기다 똑같이 3을 곱해요. 이런 식으로. 자, 6을 맞춰요. 2를 곱했죠? 그럼 똑같이 제곱을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뭐 딱히 엄청나게 대단한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맞춰주자. 이게 2거든요? 그러면 2하고 3하고 6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6루트로 맞춰주세요. 다 6루트로 맞춰주세요. 6루트. 얜 6루트 자체네. 그냥. 자, 2가 3 곱했으니까 3제곱으로 곱하는 거죠? 3. 자, 2제곱이니까 10의 제곱. 그러면 안쪽에 있는 숫자 125, 100, 120 누가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죠? A가 대빵. 그 다음에 120인 C가 두 번째, 그 다음에 꼴찌는 B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앞쪽을 맞춰놓고 안에를 비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정리를 하고 맞추자라는 거죠. 자, 6루트 10이죠? 얘는 4루트 건드지 마시고 얘는 6루트 11이죠? 그 봤더니 6하고 4를 맞춰야 되는데 12로 맞추는 게 낫겠죠? 12로 맞추고 얘도 12로 맞추고 얘도 12로 맞추죠. 그러면 제곱을 했으니까 이거 100 정도 되겠네. 맞죠? 3제곱 했으니까 125 되겠죠? 제곱 했으니까 121이죠? 그 가장 큰 거는 요놈, 두 번째는 요놈, 꼴찌는 요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정리를 하고 가자 라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갈 때 3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3이 있었는데 3제곱이니까 8이죠. 뭐 이런 식이다. 뭐 별거 없죠? 얘도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9, 2, 18. 뭐 계산한 거죠? 8, 3, 2, 4. 계산하지 뭐 가지고. 됐죠? 자, 얘는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4로 들어가죠? 4, 3, 12. 자, 정리할게요. 얘는 6루트 24. 얘는 6루트 18. 얘는 6루트 12. 야, 6으로 다 맞춰져 있네. 그럼 얘가 대빵. A가 가장 크겠다. A, B,
시 순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